인천경제청은 송도 세브란스병원과 연세 사이언스파크 등을 건립하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사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연세대는 회의에서 송도 세브란스 건립이 내년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단계 조성에 따른 개발 이익금 투입 등 세부 일정은 실행안을 마련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엄태호 연세대 YSP 전략기획단장은 K-바이오 랩허브 후보지로 최근 송도가 확정됨에 따라 송도 세브란스병원과 연세 사이언스파크 조성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